김영진 축의 매불쇼. 자, 사랑 얘기 가봐야죠. 아유, 뭐 하든가 말든. 사랑은 러브, 인생은 라이프. 많은 분들이 오늘 사랑 코너 네. 라인업을 보더니 네. 아, 여기 일진이다. 아, 최고의 라인업. 아, 최고의 라인업. 오늘은 그냥 무조건 잠자리한 네. 느낌이다. 뭐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즐기다 가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편안하게 여러분 영상 한편 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금도 계속 식사 중인데요. 기루기루 신기루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운 좋게 섹스 완료하고 오후한 신기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정도는 왜? 왜 알려주시는 거죠? 아, 최욱이 궁금할 수 있으니까. 아, 네. 아니, 안 그래도 네. 오늘 최욱 오빠가 12시 반경에 저한테 전화해서 신기루 이따 끝나고 뭐 맛있는 거 먹자 이래가지고 제가 죄송한데 월경 중이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아니, 밥 먹자고는 왜 하고 월경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컨디션이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막 화를 내면서 펄쩍펄쩍 뛰시더라고. 예, 밥 먹으라는 연락이었거든요. 아, 갑자기 갑자기 오늘 뭐 그날이다 해가지고 나는 아 기분이 얼마나 상했는지 몰라요. 기분은 왜 상해? 그러니까 내가 월경을 하는데 그냥 쟤에 대한 정보가 다 기분 나빠요.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말 그야말로 완전한 저질이죠. 전민기 씨 어서 오십시오. 네, 가지 같은 물건을 갖고 있지만 가끔만 떡 치는 남자 가물치 전민기입니다. 너무 억지다. 아, 왜요? 아, 이거 가물치. 참, 가물치 뭐야? 가물치 미끌미끌하게. 아, 제가 최근에 그 남성 호르몬 검사를 했는데 대한민국 상위 1%가 진짜? 김종국 씨와 거의 비슷해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성욕이 없어요? 아니 그 집에서 뭐 없는 척 아내한테만 없는 거죠. 해달라고 하니까. 아, 그럼 계속 이제 막 들끓긴 하는데 네. 아, 남성성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 아, 진짜 엄청나요 이제. 네. 자, 아, 그리고 참 신기루 씨 네. 네. 하기로 뭐든 하기로. 유튜브요. 유튜브를 개설했다고. 이거 왜 친구야? 아니, 월경이라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네. 아니 이게 또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하는데 월경이 하고 난 다음에 터진 거지. 뭐 과정에서 한 건 아니니까 조금 이런 정보 괜찮죠. 그 정보는 좋지 않고요. 아, 어쨌든 여러분 그 유튜브 말씀하셔서 하는데 개인 채 아니 먹방 이런 걸 좀 피해 가려고 그냥 뭐든 하기로 뭐든 해 보려고 이제 새로운 채널을 개설했는데 지금 그저께인가 어저께 이제 했는데 지금 1,100명밖에 안 돼요. 구독자가. 네. 그래서 우리 또 매불쇼 팬들이 오늘 네, 끝날 때까지 네. 1,200명까지만 좀 제가 봤는데 먹방은 아닌데 계속 먹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채널 먹방이라고 안 해놓고 그냥 한다. 네, 내가 일단 한 달 후에 무조건 먹방 하고 있습니다. 제일 잘 나와. 네, 그럼 아니, 감사합니다. 자기 전문성을 살려야 돼. 전문성을 워낙 또 많이 보여주니까. 그리고 제가 항상 고마운 게 매불쇼 팬들이 요새 좀 밖에 나가면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막 사진 찍어달라 그러고 뒤에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언니 사진 찍어요 이러고 뒤에서 저렇게 밀어요 앞으로 얼굴 작아 보이려고. 그리고 제가 좀 세수도 안 해가지고 오늘 죄송해요 막 저도 안 씻었어요 막 이러는데 매불쇼 팬들은 약간 나이도 있으시고 되게 지긋하게 오시고 고깃집 같은 데서도 먼저 사진 찍어달라고 안 하고 이번 주에도 안창살이 먼저 제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주셨다고. 그래서 우와. 너무 항상 감사하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말 그 갈수록 아름다워집니다. 이거 참 희한해요. 예, 모델 유다연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화면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끼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왜 썸을 죽여? 너무 설레요. 대단하다. 어필 좀 됩니까? 네. 아, 굉장합니다. 옆에 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네요. 예. 아, 근데 하이가 오늘 발리거든요. 진짜? 위에보다 밑에 쪽이 지금 다현 씨가. 아, 그래? 예. 얼굴 좀 못 보시는 게. 와! 우와. 아이고. 이러고 제로투를 이렇게 쳐. 와! 이게 뭡니까? 최욱 씨. 아, 왜 저래? 최욱 진짜 왜 저래? 네. 정신 차립니다. 차립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핀란드에서 오신 분은 저희가 또 처음 함께하는 분입니다. 원래 이제 핀란드 하면 따루였는데. 예, 핀란드 따루였죠. 예. 저는 이제 새로운 핀란드 따루. 새로운 핀란드. 따루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예, 율리아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예, 핀란드, 핀란드. 아, 핀란드. 네, 히바, 히바. 히바. 똑같다, 너나. 자일리컬, 히바, 히바, 핀란드. 에이. 아유, 네, 고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핀란드 같은데 로망이 있는데. 또 핀란드 사람은 또 한국이 뭐 살기가 괜찮나 모르겠어요. 너무 재밌어요. 복잡하지 않나요? 복잡한 것보다는 약간 계속 할 거 있고 뭔가 심심하지 않은. 아, 핀란드 좀 심심하죠? 조금. 네. 그러니까 핀란드 사람들도 핀란드에서 살면서 심심하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많이 외국에 떠납니다. 아, 그래요? 북유럽 그쪽이 하여튼 심심하더라고 보니까. 네, 뭐가 없더라고요. 약간 나이를 먹을 때 이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어릴 때는 이렇게 좀 약간 되게 다이나믹한 한국에서 사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핀란드에서 한국으로? 저 원래 고등학교 때 교환학생으로 왔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 네, 1년 동안 분당에서 그냥 일반 고등학교 다니면서 좀 한국에 대한 관심이 그냥 더 많아졌고 네. 대학교로 유학으로 왔고 이제 연애를 열심히 했죠. 한국에서? 네. 한국 남자? 8년 동안 만났다가 최근에 이제 한 명을 이별... 8년 만났어요? 오래 만났죠. 너무 제 20대를 다 뭐 하는 짓입니까? 낭비해버렸네요. 그래서 이제는 30살 됐는데 네. 이제 다시 20살처럼 살아보려고요.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한 명만 만났어요? 그러죠. 이상하다. 뭐 답답하시네. 아, 그쵸. 네. 저도 답답해요. 아, 답답해요? 아, 8년이면 한 20명은 만나도 모자랄 시기인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국제 결혼이나 국제 연애를 온라인으로 보실 때 컨텐츠는 거의 90%는 되게 행복하고 너무 재밌는 컨텐츠가 많은데 사실대로는 네. 그냥 일반 연애처럼 네. 답답하고 힘들고 많이 힘들었어. 쉬운 거 없어요. 많이 힘들었어. 많이 힘들었다고. 많은 분들이 정말 이국적이라고. 외국 사람입니다. 아니 계속 올라와. 너무 이국적이래. 핀란드 사람이니까. 네. 아니 근데 진짜 지나치게 이국적이긴 하다. 그지? 진짜 하얗어요. 화면에서 너무 하얗다 진짜. 화면에서는 좀 하얗게 나오네. 진짜 이거. 그 머리는 염색을 하신 거예요? 네, 컨셉이에요. 핀란드 사람 염색한 거래요. 원래는 무슨 색깔이에요? 여기서 이제 칼 색깔 좀 보일 거예요. 염색한 거예요, 염색. 네네. 이국적으로 보이려고. 맞죠? 약간 브랜딩. 브랜딩 해야 되는 거죠? 뿌염할 때 됐네요, 뿌염. 네? 뿌염. 뿌리염색. 뿌리염색. 계속 해야죠. 네. 이게 염색한 거랍니다, 염색. 근데 핀란드에도 약간 이렇게 저처럼 체격이 좋은 여성이 많아요? 많아요. 되게 인기 많으실 것 같아요. 핀란드에서? 아니 근데 다 그래. 뭐 미국 가면 인기 많을 거다. 씨발 가보면 아무도 말을 안 거는데. 핀란드는 확실해요? 확실할 것 같아요. 핀란드에서는 언니 같은 외모가 좀 더 폭스런 또 인기가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네. 되게 자기의 취향이 되게 뚜렷하고 다양해가지고 동력패 티시 이런 약간 그러면 핀란드 가면 신기루 씨랑 유다인 씨 중에 누가 더 인기가 많아요? 솔직하게 합니다. 진짜 솔직하게. 저 핀란드 사람이라서 솔직. 하게는 어쩔 수 없죠. 여기는 어딜 가도 뭐야 이게 왜 물어보고 야 근데 이런 게 이런 게 재미도 있고 스트레스 풀리네. 아니, 니들이 왜 나한테 그러는지 알겠다. 맨날 물어본 이유가 있어. 야 스트레스 풀리네. 한마디로 핀란드도 여지 없다는 거네요. 핀란드에서 저 같은 남자 인기 없죠. 아 우리 세 명 아니 인기 없죠. 남자 이 세 분 중 핀란드 세 명 갔습니다. 핀란드 제일 가능성 높은 사람 누구예요? 여기요. 저요. 왜요? 지겹다 이제 똑같네. 진짜. 그냥 뭔가 오라가 좀 느낌이 그렇습니까? 조금 더 무뚝뚝한 무뚝뚝하게 핀란드 사람들도 좀 차분함을 핀란드는 차분한 거 좋아해요.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왜 니들 맨날 휘메? 왜 그러냐? 저거 광고예요. 광고. 네. 핀란드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장례 정리하고요. 자 사연으로 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연 가볼까요? 몸풀기 1번을 이제 유다연 씨가 몸풀기 예. 1번 30대 중반 여성의 사연이군요. 유다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와인 모임에서 만난 한 남성이 있습니다. 저보다 2살 연상인데요. 모임에서 두어 번 만난 정도 후에 그분이 저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고요. 이때 제일 설레. 이때 제일 설레. 형 와인 모임. 와. 그래서 주말에 둘이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카페 가서 수다 떨고 좋다. 너무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좋아. 정식 데이트는 처음이었고 이분에게 호감이 있긴 했지만 마음에 확신이 설 시간이 좀 필요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적지 않으니 아무래도 사람이 좀 신중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데이트를 마치고 그분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고 저도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에 같이 차를 타고 집 앞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기 직전에 그분이 아 뭐 유도 형만 보고 있다가 놓쳤네. 아 다인 씨. 야. 아 율리아보다 놓쳤어요. 미안합니다. 아. 그 뭐 보고 있었냐? 율리아 유도 형 보고 있더라고 계속. 아니, 왜 누가 보라고 그랬어? 아, 다시 한번 리드 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네, 미안합니다. 근데 헤어지기 직전에 그분이 저한테 다인 씨, 우리 편하게 썸이라고 생각하고 지내 봐요.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살짝 응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긴 했지만 그 말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차가 골목에서 사라질 때까지 저는 손을 흔들어줬어요. 결국 저희 둘은 잘 되진 않았는데요.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듣더니 남성이 잘못한 거다, 뭐 제가 잘못한 거다, 서로 가볼름막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가볼름막이 아니고 감론을막. 가볼름막. 아 잠깐만. 아 형 지금 무슨 뭐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가보는 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아 조금 훈장 날이 납셨네. 아 이게 단어가 이걸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감론을 막. 감론을 막 안 쓰면 뭘 쓰는데? 다툼. 직격태격. 서로 다툼을 네.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누가 더 잘못한 것 같나요? 네. 아 근데 참 설레네. 설레? 이야기 자체가 형. 와이 모임에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났는데 괜찮다 괜찮다 하는데 데이트하고 와 나 이거 정말 좋은데요. 딱 그림은 딱 보이는데 이건 이제 여자가 마음에 들었지. 네. 남자가 데이트 신청했죠. 했죠. 그래서 뭐 카페 가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네. 나이가 적지 않으니 아무래도 사람이 좀 신중해지게 되잖아요. 여자가 이랬잖아요. 네. 이건 이제 이것저것 물어본 거예요. 연봉 어떻게 되냐 결혼에 대해서 물어본 거지. 왜냐면 이제 결혼하려면 그런 게 필요하긴 하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정이 좀 떨어졌어 여기서. 그러면서 진짜 마음에 들면 다현 씨 우리 좀 만나볼래 이러지 편하게 썸이라고 생각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싹 선 그은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계속 그냥 마음이 좀 있었나 본데 이 첫 만남에서 이런 네. 데이트에서 부담 주는 이 멘트 한 거는 이 여성분이 좀 실수했다. 오, 색정천. 색정천이 뭐야? 포청천 같은. 포청천. 아, 포청천. 네. 오, 아, 무릎을 탁 쳤네. 들으면서. 아, 무릎 쳤습니까? 네. 근데 나는 이 모임 자체를 가는 게 저는 그렇거든요. 무슨 동호회, 무슨 모임을 간다는 게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만나려는 의지가 있어서 그치. 가는 거잖아요. 사실 뭐 아, 여자 와인 모임은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술을 하는 자리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리고 이 여자분은 뭐 그럼 썸을 타자고 했을 때 바로 이제 대답을 못한 거잖아. 대답을 못한 건데 이 뭐 나이가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나이가 적지 않은 이런 게 저는 좀 그런 게 연애를 하려면 사람들이 연애의 끝을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연애의 끝은 그냥 헤어짐이잖아요. 쿨하게 생각하면 또 이럴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뭘 끝까지 미래를 보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여자가 미래를 본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뭐 이게 만나보고 결혼을 결정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여자가 내 주위에도 나이가 있는데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이제 목표를 연애의 끝을 결혼으로 목표를 그쵸. 잡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유다현 씨 이어가 주세요. 유다현 씨. 전 그냥 이거 그냥 썸 타다가 한번 밥 먹었는데 서로 안 끌리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되게 심플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서로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근데 처음 이제 만나가지고 함께 식사하는데 마음에 들면은 그럼 어떻게 잠자리 가는 거예요? 또 잠자리. 아, 그러니까 한잔했겠다. 아니 유다인 입에서 잠자리란 말이 그렇게 듣고 싶은 거야? 분가분가 하러 가야죠. 아, 분가분가. 분가분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면은 네. 불꽃 튀잖아요. 그럼 그렇죠. 뭐 와인도 먹었겠다 다 할 수 있겠지만 네. 둘 다 그냥 서로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끝난 거 아닌가. 이게 썸이라는 그렇죠. 말을 여기서 썼으면 안 되는 거지. 왜요? 요즘 와인 모임이 은근히 약간 바람을 핀다든지 아니면 진짜, 아, 진짜? 남녀를 그렇죠. 만나기 맞아, 위한 맞아. 걸로 좀 변질된 경우가 많아요. 변질이 아니라 원래 그런 모임이야. 내 친구도 보니까 와인 모임인데 꼭 마지막에 소주 먹고서 헬렐레다서 헤어지더라고. 와인은 그냥 1차만 때리는 그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썸 타자라고 하는 게 약간
사귀진 않고 아. 가끔 와인 모임 만나가지고 네. 분가분가 하자.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자로서는 기분이 상한 거죠. 아,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딱 봐도 그냥 되게 예의 없는 누가? 예의 있는 거절 누가? 아. 그 남자가 그냥 거절했던 거지. 점 다자는 거는 그냥 그냥 거절. 거절이에요? 그냥 단서에 거절했고 거기서는 이제 뭐 다시 한번 만날 수도 있었는데 여자가 뭐 끝까지 흔들고 뭐 일당 없이 그냥 안녕히 가세요, 주실 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남자는 더 관심이 없어졌던 거 아닐까요? 그럼 거기서 인사 안 하고 가야 더 아니 그냥 안녕 고락에 할 수도 고락에. 있었는데 네. 이제 사라질 때까지 계속 순을 흔들었다고 약간 좀 강아지 같이 너무 강아지처럼 물었다 약간 너무 신나지 않았나 네. 싶어요 여자분이. 아니 그러면은 원나잇 해봤어요? 저요? 갑자기 무슨 흐름인데? 아무 맥락이 없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발정났네? 야 발정났어? 오늘 무지하게 하고 싶나 원나잇 많이 하셨어요? 아니 개같이 손 흔들었단 얘기에 어떻게 원나잇이 나오지? 원나잇은 어떻게 생각해요? 핀란드에서? 원나잇은 뭐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죠. 아 핀란드도 핀란드는 좀 이제 자연을 벗삼아 사는 곳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두 사람의 선택이면 둘 다 그거 이제 동의하면. 근데 핀란드에서는 원나잇을 하려면 주로 어느 저 장소를 좀 많이 갑니까? 원나잇 하고 싶은 사람들이? 뭐 술집 가겠죠. 술집? 아닌가? 몰라 이거는 어렸을 때 오셔가지고 어렸을 때 왔잖아. 모텔 이런 게 있어요. 아 근데 모텔 필요 없어. 핀란드는 이제 집에서 집에서. 아니 부모님 계시면 어떻게 부모님? 아 뭐 부모님 있어도 술이 안 돼요? 약간 개방적이구나. 좀 개방적이고 그리고 핀란드에서는 거의 성인 될 때부터 혼자 이제 자취 나가니까. 우리나라는 자고 싶을 때 라면 먹고 가라고 하는데 핀란드는 뭐라고 합니까? 껌 씻고 가라고. 제가 봤지. 껌 씻고 가. 이게 말이 되냐? 아, 궁금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그 뭐, 전화번호?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집에서 뭐 맥주 있으니까 맥주 한 잔하고 더 하고 갈까? 왜냐면 핀란드에서 술집이 되게 일찍 끝나요. 일찍 나가. 그리고 이제 술도 9시 이후에 안 팔아요. 오히려 그게 좋을 수 있겠다. 마트나 이런 데. 그래서 이제 술 한 잔 더 하고 싶잖아. 아, 원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집에 갈 수밖에 없어. 마트에서 술 사가지고. 그러니까 미리 사놔요. 9시 전에 미리 사놔서 이제 술 어디 있을까 뭐 할 때 남자 아니면 여자도 그냥 우리가 있는데. 그럼 가면 그냥 한다고 보면 돼요? 아니면 가서도 뭔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달라질 수 있죠. 근데 핀란드에서 약간 그거에 대한 갔는데 동의를 하는 집에 그러니까, 가는 거 자체가 섹스를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어떻게 그래요? 절대 아니에요. 집에 가서 술을 먹어도 나 오늘은 안 하고 싶어. 그때는 핀란드 후진국이네. 아니, 핀란드 남자들은 특히 되게 잘 들어주는 편이에요. 여자애들을 싫다고 하면 그럼 더 우리도 싫다면 못해요. 싫다고 하면 근데 조금 더 노력하는 쪼르는 거 있어요. 왜냐하면 그 뭐지 한국에서 제가 봤을 때는 살짝 여자들도 튕기는 거 있어요. 너무 자기가 하고 싶다 하지든 않으니까 문화적으로는 이제 남자들 조금 더 노력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안 하겠다고 한국은 나 오빠 처음이야 나 못해요 못하겠어 이러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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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자 안 아프게 할게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간단해요. 아니 무슨 수술하냐 수술하냐고 집도이야 뭐야. 핀란드는 그런 거 없어요. 핀란드는 축구 여자들도 이제 하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그냥 가자 약간 이런 거니까 선진국이네. 갑자기 선진국 됐네. 안 아프게 해준다고 하면 좀 그 말이 위안은 좀 됩니까? 아 저는 처음에 첫 경험이 제가 무서우니까 안을 이랬는데 계속 귀에 다니고 아니야 괜찮아 안 아파 얘가 뭘 알아 뭔지 근데 아프더라고. 아픈데 괜찮아 원래 처음은 이런 거야 감더라고요. 그러면 안 아프다는 게 좀 도움이 되네. 결국은 그거 한 거 보면 도움이 된다는 거네. 계속해서 뭔가 얘기하는 게 낫네. 그렇죠. 근데 한국 남자는 이렇게 말로 잘 감거든요. 네. 맞아요 아니 그리고 한국 남자들은 이렇게 좀 고르는 것도 있는데 삐져 안 한다 그러면 또 그것도 있지 않아? 되게 기분 나빠하고 나도 어깨 너머로 본 거야. 나는 아니고 어깨 너머로 봤는데 진짜 삐지고 진짜 화를 내. 되게 사람이 민망하게 눈치 보기 안 돼. 내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게 안 한다 그러면은 그냥 뭐 기분을 좋게 해야 되는데 막 이러고 계속 그냥 말도 안 하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왜 들어왔어? 맞아. 그러니까 그런 표정이 보이니까 아니, 어쩔 수 없이 그게 또 먹히기도 해요?
먹힌다고 하더라고. 왜냐면은 너무 죽상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뭐 어떻게 그럼 그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차라리 울상을 하고 있어요, 오빠도. 그래 그래. 이렇게 맞아. 여자들 사실 그 남자 자존심 상황 여자가 그런 상황에서 아 그래 그래 해라 해라 해, 하면은 안 해야 되는데 이러고 이러고 또 가서 하죠. 네. 합니다. 아, 그럴 때 이제 후배이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아. 뭘 얘기하냐. 아, 그 뭘 얘기해요, 여기. 알겠습니다. 자, 몸풀기 토크 요 정도로 정리했고요. 자, 그러면 다음 사연은 어떤 거 가면 좋을까요? 사연 1번 가면 어떨까요? 사연 1번 30대 중후반 여성의 사연입니다. 유다연 님. 아, 왜 유다연 사람만 있어? 아니, 온통 유다연 사람만 있네. 왜 진짜 왜 이래? 여기 어려운 단어 없지? 어. 감론도. 저에게는 대학원에서 만난 이성으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10년 지기 동갑 남사친이 있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 부분도 있지만 서로 취미도 비슷하고 성향도 비슷해서 제가 2년 전쯤에 이혼한 후에도 계속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최근에 오랜만에 대학원 동기들 모임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저희 둘한테 대놓고 계속 잘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어떤 오빠가 술을 마시다가 저를 따로 부르더니 야, 아, 잘해. 아, 뭐 봤어? 아 얘기해. 아 유다연 보고 있었어. 아니 자 봐봐. 뭐 봤어? 아니, 자, 유다연 유다연 계속 와. 읽고 있지. 어. 안 볼 수 있니? 아. 아니 안 볼 수 있냐? 니네 다 봤잖아. 아 아까 나한테 엄청 뭐라고 했잖아요. 형. 나도 그러니까 바보니까 안 볼 수가 없겠더라고. 한 번 넘으면 고추 검사합니다. 아. 꼬박을 왜 여기서? 자 다시 갑니다. 아, 짜증나. 저 세간경 너머로 계속 보고 있다라니까. 자 다시 갑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떤 오빠가 술을 마시다가 저를 따로 부르더니 다연아 너 그렇게 눈치가 없냐. 우기가 너 진짜 좋아하잖아. 라고 완전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한테 우기가 저 좋아한다고 말했다고요. 그런데 친구는 평소에 돌싱에는 1도 관심 없고 결혼하면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 해서 꼭 연하를 만날 거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 오빠가 이어서 하는 말이 다연아 그럼 우기랑 키스 한 번만 딱 해봐. 키스하면 느낌이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 우기가 본인 말로는 자기가 그렇게 키스를 잘한대. 이러는데 그 친구랑 키스할 생각은 1도 없지만 솔직히 그 말에 아주 살짝 흔들리긴 했어요. 이 친구랑 키스하면 없던 감정이 갑자기 생길까요? 아니면 그 오빠 말만 듣고서 굳이 어색할 일은 안 만드는 게 나을까요? 아, 이 정도면 우기 혀 풀고 있어도 돼. 이 정도면. 왜냐하면 형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이성 아, 키스 그, 생각해? 아 생각조차 안 하지. 안 하잖아. 해볼까 생각은 이미 뭐가 좀 있다는 거야. 여지가 있네. 이 된 거야 이거. 혀 풀어도 된다고가. 그럼 남자분들도 이렇게 지나가다 좀 이렇게 있는데 같이 있잖아요. 근데 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 그럼 키스하고 싶다. 뭐 키스 해보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요. 하죠. 진짜? 어. 네. 우리는 보통 애까지 다 낳습니다. 그래서 쟤랑 애 나면 그런 생각하는 하죠. 경우가 많죠. 아니 여성분들 자 아예 진짜 막 생각만 해도 너무 싫은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걔랑 키스 한번 해봐 하면은 그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하냐고. 아니 안 하는 거 같아. 안 하잖아. 왜냐면 싫으니까. 어 맞잖아. 굳이, 다른 사람이랑 상상 안 하잖아. 하지. 그쵸. 상상 좀 저는 사귀기 전에 이 사람이랑 키스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사귀는데 너무 키스할 때 약간 토할 것 같다. 그러면 못 사귀겠어. 못 사귀어. 체육을 왜 쳐다보면서 한다는 거야. 아니 뭐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뭐 네. 근데 이게 그건 것 같아. 뭐 키스를 작정하고 내가 이 사람이랑 해야지 어떨까 이런 생각 말고 그냥 술 먹다가 급으로 했을 때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좋아지는 경우는 있는 거지. 굳이 싫은데 키스를 하는 과정까지는 안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상상도 안 했는데 술 먹다 키스해가지고 혹하는 경우 그치. 있잖아요. 아 있죠 있죠. 네. 왕게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생각 달라지죠. 근데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애랑 2번 3번 키스했는데 그치.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안 하잖아. 벌칙이지만 안 해. 술 마시지. 술 먹지. 술 마시잖아. 근데 못생겼는데 키스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약간 숨소리부터 약간 그 맛득에 키스를 잘하는 숨소리?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게? 이렇게 어떻게 한번 멈추고 하다가 아, 이게 남자들이 보통 흥분하면 네. 계속 호흡을 내뱉고 마시고 하는데 네. 그걸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치. 합니다. 아. 코로 숨 쉬는 거고 되게 그 입에서 그러면서 섹시한 섹시합니다. 그렇게 하는 키스가 숨 절제하는 거 맞죠?
근데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아, 맛있어? 네. 그런 와. 키스가 너무 맛있는 거죠. 아, 그리고 너무 달려만 되는 키스 싫어요. 뭐 드릴도 아니고 그쵸? 안 돼. 들어가는 척 하다 싹 빼면 아. 여자가 더 그쵸? 아, 아 하고 아. 다가오는 아. 근데 보통 남자들은 키스하다가 그 다음 거를 생각을 그치. 하니까 그렇지. 빨랑 끝내려고 하잖아요. 그냥 그리고 드릴 돌리면서 손 막 어. 가면 너무 싫은 거예요. 맞아요. 아, 안 됩니다. 네. 아, 숨을 멈 저 오빠 또 따라하다가 저 세상 갈 수도 있어요. 네. 숨 참고 있더라고. 숨을 왜 참고 면치기 하듯이 혀치기 아! 그 혀를 이렇게 뽑는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뽑는 스타일 형 혀를 뽑아먹는 말 실수했어? 혀를 왜 뽑아? 아 이거 있잖아요 입술로 쭉 빨아당기는 사람 있어 그런 건 좀 별로예요? 아 별로죠 너무 이렇게 너무 혀만 빨려서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아주 살짝 빨리는 것 아, 선진국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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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 선진국. 아, 그런 기술이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남자들이. 아 근데 또 잘하면. 그 잇몸을 한번 싹 훑어주는. 잇몸. 어떤 거 치. 아, 아거새. 이렇게 치주염이 있나 한번 싹 훑어주는. 잇몸 훑고. 잇몸 어떻습니까? 잇몸이요? 잇몸 싹. 너무 싫을 것 같아. 싫어요? 그건 꼭. 양치하고 해야겠네요. 아, 양치하죠 우리는. 술 먹고는 그럼 급으로 못 하잖아요. 응? 술 아, 먹고 그치, 이제 안 살짝 먹고. 괜찮죠. 그 오빠 키스하다가 잇몸을 이렇게 싹 해줬는데 밥알 네. 하나가 나왔어. 아이. 아 마치 공복인데 뭐. 그렇죠. 네. 어, 난 그런 적 많은데 여기 잇몸에 낀 적 밥풀. 끝내. 뭘 끝내? 아, 말만 하면 끝내래. 아, 끝내. 근데 아, 진짜 궁금한 게 남자들은 이제 키스방을 가면 키스를 배워서. 아, 키스방 진짜 키스가 가장 공연들이 없어요? 저는 키스방에서 키스를 배워오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키스방... 아, 가르쳐주는 곳? 어. 아, 키스 아카데미? 키스를 이렇게 하세요. 키스 아카데미? 아. 그럼 안마방에서 안마 배워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아, 우리나라. 그쵸. 네, 그건 없습니다. 어... 네. 있잖아, 근데 아, 없는 키스방. 거는 그쵸, 키스방 아니지. 많거든요. 아, 기청소방도 있고, 뭐 대딸방도 있고 다 있긴 있죠. 대딸 얘기 좀. 아니,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아니, 나도 사회에 지금... 이런 그런 걸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다 떨어져 나가요, 지금. 아... 아니, 그거 왜 부르는 거야? 나는 도대체 왜 주고. 아, 근데 귀청소도 네. 그거 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응? 안마방. 그러니까 귀 청소방은요. 귀 청소 빼고 다 하나 봐요. 아. 네. 맞지. 아, 그냥 이름만 그렇게 걸어 놓고. 아,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 귀 청소 해 주는데 아니야? 아, 진짜 해 줘요? 어, 뭐 잘 모르겠어요. 귀 청소도 하고 다른 것도 해 주는 거. 근데 거지. 이제 남자들 중에 이제 그런 방 가 갖고 그것만 그건 빨리 건너뛰라고 하는 분들이 많죠. 아. 귀 청소방 가서 귀는 하지 말라. 야, 지금 애들 데리고 지금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 많은데 그만해. 너무 밖에 줘. 길거리입니다. 길거리입니다. 길거리. 네, 네, 네. 오늘 없어요, 그럼. 아니 코너에 데려다 놓고 말을 못하게 하면 이 코너가 무슨 귀청소방이야? 아 여기가 무슨 뭐 아 귀청소방이야? 귀청이야? 아 귀청소가 뭐 어떻다고? 그러니까, 아니 이런 얘기 좀 하지 마. 제일 건전했구만. 다 떠났다. 다 떠났어. 따로 만나서 좀 놀던가 얘기를 하던가. 아, 4만 7천이나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뭘 떠났다는 거야? 그만해. 왜 이렇게 투덜대 오늘? 아니 그리고 난 이렇게 안 비출 거면 그냥 집에서 통화로 이거 목소리만 나오게 해줘. 진짜로. 아니 지금 그 가족들이랑 듣고 있는데 뭐 귀청소방에 가갖고 귀청소는 하지 마세요라는 게 지금 뭐 아니 이게 말이 노래방 가서 노래는 안 할게요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냐고 어 안마방 가서 아니 안 마는 데서 이게 뭐냐 비디오방 그러니까 이게 가서 비디오는 안 볼게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아, 생각해보니까 거. 진짜 그런 데가 많다 우리 그러신 사람 그렇지 비디오 안 보잖아 어, 비디오만 맞네. 가서 아, 비디오를 안 볼게요 어. 이 뭐냐고 노래방은 그냥 노래만 틀어놓기만 하잖아 이 뭡니까 이거 지금 어. 음악만 나오고 아, 이런 거 어때요 한국의 이런 거 이상하죠? 키스방 막 이런 거 키스방은 네. 좀 신기하긴 해요 신기해요 어, 저도 신기한데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 핀란드는 그런 어떤 유흥업소 같은 게 거의 없죠 그쵸 네. 아, 진짜? 거의 없어요 오. 거의 이제 그런 거 하려면 약간 뭐 스트립클럽 뭐라고? 그러니까 스트립클럽 있으면 되지 뭐야? 뭘 더 말해? 이게 제일 심한 거 아니야? 더 심한 거 아니야? 아 근데 약간 좀 깔끔해, 약간 깔끔한 거는 그걸 거짓말로 하지는 뭐 안 뭐 키스방, 안마방 이런 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이 어. 그냥 하러 가는 거? 좀 그냥 좀 아니 그 벌거 스트립 있는 거 아니야? 안마방은 다 알지만 아니 저기요, 이제 우리도 스트립바 있으면 굳이 귀청소 안 해도 돼요. 아, 그렇긴. 어, 근데 귀청소 그거는 없어요, 저희가. 신기한 네. 개념이네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뭐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코너 자체를 좀 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꺼낸 말은 아니었습니다. 네, 네. 저희는 막는다고 막았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뭐 오늘 어떠셨는지요? 아,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아, 이거 그래요? 아마 지금까지 한 방송 중에서 제일 재밌는 방송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 왜 어떤 부분이? 어떤 그렇게? 좀 더 솔직하고 조금 더 약간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잖아요. 괜찮네요. 그런 약간 이렇게 막 주심스러울 필요 없이. 아, 그래. 괜찮네. 잘하고 있네. 솔직한 거 좋아요. 말도 엄청 잘하시고. 잘하시네. 한국말을 워낙 잘하시고. 요 정도 수위의 성적인 이야기도 괜찮습니까? 아, 저는 너무 재밌어요. 아, 그래요? 특히 제일 기억에 남는 얘기가 뭐예요, 오늘? 귀청소? 일단 귀청소 너무 궁금해졌어요. 이거 여자도 가. 아, 여자는 있나요?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해주는 아이를 하는 거예요. 아, 잘 제가 안 다녀가서 몰라. 왜 나를 아세요, 이거? 성매매 이런 걸 다 근절해야 된다고. 예. 아,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저요? 자기소개 오늘 인사말 텍스 완료하고 축하드립니다 하고 나왔어요. 부럽습니다. 가물친 별로였습니까? 어떤 거요? 아니, 기억도 못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